맛있긴 한데 너무 떨어진다. 방법이 없을까? 저걸 모짜렐라 올려야지 뭐 차라리. 저. 올려서 구워야죠. 그렇지. 네. 올려서 구워서 딱 붙어버려야 돼. 자, 일단 우리는 사이즈가 작아요. 조각 피자니까. 조각 피자? 컵 피자. 컵 피자. 아니 그 피자를 왜 만든 거예요? 우예 우예. 오, 우와. 근데 저 친구들이 피자가 아니지 않아요? 근데 속은 피자고 겉은 되게 빵? 저 아래 되는 거구나. 저거. 네. 어 나왔다. 아 컵 모양을 구워서. 요거 괜찮다. 차라리. 이 영 작가하고 겹치는데. 네, 저 제게 좀 새내간 것 같아요. 네? 이영재 씨랑 결이 같아요. 야, 이거 뭐 어디 서로. 근데 이게 훨씬 나은데요? 가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러면 티라미슈나 이런 것처럼 컵케이크처럼 싸봐야지. 이렇게 작게. 네, 컵케이크나 이런 것처럼. 아, 이게 떡볶이. 이쁘다. 오, 어묵도. 어묵? 아. 튀겨서? 이제까지 이런 건 없었다. 카페 디저트 우와. 스타일의 컵피자.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봐야 되겠다. 떨어질 것 같아. 떨려요. 와, 정말. 아, 이제 붙어 있을까? 아, 붙어 있을까? 와. 오, 예쁘다. 어머. 마술 아닌가요? 네. 와, 떠먹는. 떠먹는 떡볶이 피자. 경이로워요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건들면 무너지지 않나? 우와. 이게 뭐야? 들려요. 이게 뭐야? 근데 맛있겠다. 근데 아이디어 너무 좋다. 참신하다. 이 피자의 느끼한 맛을 마치 김치하고 먹는 피자처럼 떡볶이가 느끼한 맛을 잡아줘. 먹어봐. 어쨌든 맛은 확신. 맛은 확신. 떡볶이 오뎅 시켜먹고 그리고 피자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. 쓰리콤보. 쓰리콤보.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. 좀 무섭다. 너 왜 이렇게 무섭죠? 좀 무섭다. 그래.